안녕하세요. 제로요가의 조인입니다. 오늘은 따라하다 보면 저절로 뱃살이 빠지는 전신 다이어트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 넓게 벌려서 보폭을 넓게 벌려주세요. 양손 머리 뒤에 깍지 끼고 팔꿈치를 쭉 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틀면서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반대쪽으로 10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고 다음은 두 발을 모으고 양손을 허리에 짚어보세요. 자, 먼저 오른 다리를 무릎을 높이 들어서 고관절을 돌려서 내려놓고 다시 돌리면서 가져올 거예요. 반대쪽도 고관절 돌리고 가져오고. 자, 왕복 10번입니다. 하나, 둘,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 가동 범위를 할 수 있는 만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어요. 다음은 다리를 살짝 벌려서, 자, 우리가 고관절을 많이 풀었는데 이렇게 발을 제기차기 하듯이 올리면서 발 안쪽을 터치해 보세요.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다리를 살짝 벌려주고 양손 들어 올립니다. 자, 이제 한쪽 무릎을 들면서 바깥쪽, 무릎 바깥쪽으로 찔러 놓고 반대쪽도 10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양손 깍지 끼고 두 다리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줍니다. 힙을 뒤로 쭉 빼면서 스쿼트로 내려앉았다가 무릎이 이때 발끝을 과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올라와서 무릎을 들면서 트위스트, 트위스트. 자, 10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체 세우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두 다리 보폭을 1.5배 정도 넓게 벌려주시고요. 이때 뒤쪽 발이 발끝이 너무 옆으로 가지 않도록 살짝 앞쪽으로 돌려서 15도 정도 놓아주세요. 그대로 양팔을 들어서 만세하고 무릎 구부리면서 스트레칭합니다. 앞쪽 허벅지 쪽으로 힘이 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돌아가고, 자, 이때 무릎이 발끝 넘어가지 않도록 10번. 하나, 둘, 정면 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 들어 천정도 바라봅니다. 네, 돌아오고 다리를 바꿔줍니다. 반대쪽으로. 자, 이때 골반이 정면을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만세하고. 자, 무릎 구부려서 발끝 넘어가지 않도록 뒤쪽에 무릎을 쭉 펴줍니다. 돌아오고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 들어 천정 바라보세요. 네, 돌아오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한 세트가 완성됩니다. 이제 한 세트를 더 해보겠습니다. 머리 뒤에 깍지 끼고 상체 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꿈치 벌리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양손 허리에 두고 다리를 돌려서 고관절 풀기. 왕복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살짝 벌리고 발 안쪽 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쪽이 더 안 올라오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쪽을 더 연습해 주세요. 양손 가슴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쿼트 트위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보폭은 1.5배, 양팔은 머리 위로 올려줍니다. 자, 무릎 구부리면서 10번. 하나, 둘, 뒤쪽 무릎 펴주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고개 들어 천정을 보세요. 스르르 풀어주고 발 바꿔줍니다. 양팔을 들고 열 번. 하나, 둘, 상체는 세워주고 셋, 정면 바라봅니다. 넷, 무릎 넘어가지 않도록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고개 들어 천정을 보세요. 네, 스르르 돌아오고.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땀이 나셨나요? 자, 이 동작을 일주일에 세 번씩 반복해 보세요. 부드러운 고관절과 탄력 있는 허벅지를 갖게 될 거예요. 뱃살도 쏙 빠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